안녕하십니까. 로마랜드 의대와 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혈압과 양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치를 고혈압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40에서 90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위의 숫자 140이라는 것은 심장이 수축했을 때 수축기 혈압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수치는 이완기 혈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수축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팔뚝으로 재시는 그 혈압이 140 이상이 되거나 또 심장이 쉬었을 때 90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0에서 이제 150, 90에서 100 이상이 됐을 경우에 이제 초기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요 수준에서 이제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고충에 많이 쌓여서 제 클리닉에 오십니다. 물론 이거보다 높은 분들도 많죠. 그래서 150 이상, 150에서 10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급한 불을 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지혜롭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약을 안 먹고 그냥 혈압을 감소시켜 보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그 수치가 있으신 분들이 약을 안 먹고 어떻게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한번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약을 안 먹을 수 있는 환경, 여러분들의 그 신체적인 환경이 무엇인가, 약을 안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혈압이 높은데 내가 체중이 날씬하다면, 날씬한 체중에 혈압이 이렇게 올라갔다면 당장 생활 습관만을 가지고 혈압을 감소시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내가 살이 쪘다, 비만이다 했을 경우에는 비만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혈압을 감소시키는데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내가 비만이고 과잉 체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혈압을 감소시키는 가장 현저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체중 감량입니다. 근데 그 이 체중 감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키가 5피트 6 정도인데 나의 키가 5피트 6이다 했을 경우에,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남성인 경우에는 몸무게가 어떻게 돼야 되고 여성인 경우에는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는 5피트당 106파운드가 되겠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100파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5피트를 초과하는 1인치당 남성인 경우에는 6을 곱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5예요. 5피트를 초과한 그 키의 1인치당 5파운드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남성인 경우에 5피트 6다 했을 경우에 5foot 6, 5피트 6이다 했을 경우에 142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130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체중이 지금 150이다 했을 경우에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내 혈압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가 150파운드인데 혈압이 150에 100이다. 아,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시간에 세 번 정도 혈압을 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셨을 때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누우신 채로 이제 혈압을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신 다음에 예, 이제 이번 주에 150에 100,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시간에 150에 100, 또 세 번째 주에 150에 100. 그렇게 이제 세 번 예, 혈압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 그런데 나의 체중이 지금 150파운드다.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정상 체중을 딱 보니까 남자인 경우에는 140이어야 되고 여성인 경우에는 130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는 10파운드를 빼주면은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20파운드를 감량해야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압이 감량이 되는 그 약을 그 복용하시지 않더라도 체중을 감소시키면 예, 평생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도 정상 혈압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체중이 110파운드다. 그런데 내 혈압이 150에 100이다. 그런 경우에는 체중 감량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식사하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날씬한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날씬한 사람이 혈압이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식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요? 예, 두 번째는 예, 매운 음식. 근데 매운 맛 자체는 여러분들의 혈압이나 이러한 것을 증가시키지 않고 또 매운맛 자체는 오히려 그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매운 음식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식욕 촉진제입니다. 예.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음식들 좋지 않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그러한 습관을 길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비만증에 걸리게 돼 있는데 비만하지 않으면서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음식들을 가리지 않고 먹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맵고 짠 음식이죠. 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성격을 대부분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맵고 짠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그러한 그 습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보시면은 언제 약을 드셔야 되고 언제 약을 드시지 않아도 생활로 극복할 수 있는지 잠깐 들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약을 드시기 전에 그러면 짠 음식을 감소시키고 또 매운 음식을 식욕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매운 음식도 여러분들이 음식을 줄이시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운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시다 보면 또 혈압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맵고 짠 음식도 먹지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날씬한데도 혈압이 올라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선천적인 그 차원에서 그 혈압이 이제 어느 정도의 연세가 되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와 상담을 하셔서 가장 후유증이 없고 가장 효과가 좋은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의학이 웬만한 것들은 그 초기 중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경향은 있지만 모든 병을 생활로만 반드시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95% 이상의 경우는 이러한 그 비만이나 식생활을 살펴보면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고혈압을
어떻게 예, 지난번에 그 당뇨병과 함께 소개했던 그 양파가 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양파가 굉장히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면서도 그 제대로 섭취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양파가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양파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크로미움이라는 게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크로미움이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크로미움이 무기질이고 또 비타민 종류로 또 무엇이 많이 들어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이 양파 속에는 비타민C가 또 크로미움 다음으로 듬뿍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을 때,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노화 현상을 방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 비타민C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양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알릴 설파이드라는 항암제가 들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항암제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양파 속에 또 어떠한 것들이 들어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붉은색 양파에는 무엇이 들어 있냐면은 제가 영어로 쓰나 우리말로 쓰나 그 발음이 같아요. 엔토사이닌이라는 항암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뿐만 아니라 항염제 역할을 합니다. 항염제를 우리가 흔히 또 소염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염제가 되는 것들은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양파가 피를 맑게 해주고 각종 그 만성질환, 또 흔히들 이야기하는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성인병이라는 말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젊은 그 성인이지만 20대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에 걸렸던 그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이 이제는 점점 그 연령층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염제, 항염제, 항암제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이 알릴 설파이드나 엔토사이닌이라는 이러한 그 양파 속에 들어있는 물질은 피를 아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가 맑아지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혈압이 감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혈압이 감소가 되면 어떤 문제를, 혈압이 떨어지면 어떤 것을 예방합니까? 중풍. 심장병보다 더 무서운 중풍입니다. 심장병은 그냥 급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라리 급사하는 것이 반신불수가 돼서 5년, 10년 꼼짝 못하는 것보다 낫다 할 정도로 이 중풍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질병입니다. 혈압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양파의 기능은 혈액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염제 역할, 항염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가 아주 맑아져요.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깨끗하게 녹여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알릴 설파이드라는 물질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 드렸을 때 그 양파 속에 들어있는 그 톡 쏘는 그 눈물 나게 하는 것이 설피닉 에시드라는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황 물질인데 SULF는 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황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조금 이제 그 강도가 강해서 눈물을 나게 하기 때문에 가장 농축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할을 하는 양파, 하루에 어느 정도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170g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0g이면은 썬 양파를 한 컵 정도 드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마늘이나 양파는 언제 가장 그 효능을 발휘한다 그랬죠? 그것이 깨어졌을 때, 썰어져 있을 때, 으깨졌을 때 가장 강한데 으깨져 있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10분에서 1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누래질 때까지 또 탈 정도로 음식에 집어넣어서 요리했을 경우에는 그 효능이 감소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살짝 익히든지 여러분들이 양파를 드셨을 때 아, 이 단맛이 아주 잘 배어 나온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파가 당뇨병에만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보셨는데요. 그러면 고혈압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양파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남은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양파의 양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0g 또 혹은 한 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드실 양이. 그리고 지금 당장 혈압이 높으시거나 또 그 다른 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합병증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합병증이 있는 분이라면 이것을 이제 한 컵 이상 두 컵 정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약 한 340g으로 쟀을 때.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이제 처방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없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루에는 한 컵 정도 드시고 만약에 이것을 좀 더 지금 아스피린도 먹으라 그러고 다양한 그 약을 복용하라고 할 때 양파를 두 컵 이상 섭취하시게 되면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혈액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이 완전히 그 배기 전에는 이제 약을 그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끊으시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배고 난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도 감소가 되고 혈액도 맑아지고 혈압도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또 혈압이 약을 똑같이 먹었는데도 더 떨어졌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약을 끊으실 수 있거나 또 약을 감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를 이제 이 정도 드시는데 양파를 드시는 그 방법들 어떻게 드시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제가 그냥 양파 많이 드시라 그러면 그냥 양파를 까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막연할 수가 있는데요. 양파를 제일 먼저 잘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양파를 어떻게 샐러드에 드시는가? 샐러드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어떠한 개념으로 드실 수 있냐면 샐러드도 이제 무지갯빛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지갯빛이라고 우리가 쓰죠. 무지갯빛 샐러드를 하시는데 양파와 잘 어울리는 것은 그 상추 중에서도 로메인 상추가 있습니다. 일반 상추보다는 로메인 상추가 그 양파와 잘 어울리는데요. 그냥 일반 마켓에 가셔서 로메인 레터스. 예? 미국이니까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로메인 레터스를 달라 그러면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로메인 레터스도 양파하고 드실 때 보통 샐러드를 드실 때는 막 채를 쓰시잖아요. 근데 채를 쓰시는 것보다 로메인 레터스는 길쭉길쭉하게 여러분 겉절이나 김치 드실 때 이렇게 길게 찢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잖아요. 막 잘게 잘라서 먹는 것보다 그래서 길게 그 로메인 그 레터스 로메인이라는 그 상추를 드시는데 그 상추를 그 바로 받으셔가지고 막 자르시면은 그 맛이 조금 덜해요. 그리고 이것이 큰 상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르긴 해야 되는데 반으로 자르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자르지 않고 드시려면 hearts of romaine. 로메인 그 상추의
속부분, 그 속부분을 자르셔서 드시면 아주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메인 그 상추를 여기다가 이제 샐러드에다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초록 빛깔이 나죠, 상추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를 이제 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색깔이 그 초록빛 말고 또 어떤 것일까요? 붉은 색깔. 붉은 색깔은 방울토마토. 그렇죠? 방울토마토. 일반적으로 큰 토마토는 그것을 익혔을 때 그 유방암이나 전립선 안에 탁월한데요. 이 방울토마토는, 이게 작은 토마토는 익히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 상태로 드셔도 굉장히 그 항암 효과가 강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샐러드로 드셨을 때 큰 토마토를 자르는 것보다 작은 방울 토마토를 이용해서 샐러드를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항암 효과가 좋습니다. 큰 토마토를 익힐 수가 없죠. 익혀서 샐러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로 토마토 소스 같은 경우에는 스파게티를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울 토마토를 신선하면서도 항암작용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샐러드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빨주, 그 다음에 주황색은 무엇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까? 주황색은 당근, 그렇죠? 당근을 가로로 쓰시든지 채를 쓰시든지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이제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집어넣으시고 토마토, 제가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토마토, 당근, 그 다음에 노랑색은 어떤 걸로 할 수 있겠습니까? 노랑색은 무슨 고추? 예, 벨페퍼. 예. 예. 그 다음에 빨주노, 그 다음에 초록은 이제 벌써 로메인 레터스 샐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남보, 이제 파남보는 같은 과니까 무엇을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보랏빛 양파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아니면 붉은 양파를 넣으시면 돼요. 붉은 양파, 보랏빛 양파. 예. 그러면은 요게 양파를, 오늘 강의에 양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파를 충분히 드실 수 있는 보랏빛 양파를, 보랑빛 양파가 함유되어 있는 이제 샐러드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드레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예, 드레싱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올리브 기름이나 올리브 기름과 레몬을 함께 집어 넣으시면 이제 아주 완벽한 여러분들의 혈압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당뇨에도 효율적이고, 암도 예방할 수 있는 샐러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미리 준비만 해 놓으시면 5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항암 또 고혈압을 극복하는 그런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갯빛 빛이 나는 그 샐러드,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남자들도 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파를 드시는 것이 이제 가장 순수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랏빛 양파나 그 주황빛이 나는 그 양파, 껍질이 주황빛, 또 껍질이 보랏빛, 또 속까지 보랏빛 나는 것, 그 속까지 그 보랏빛 나는 것은 사실 소염 역할을 가장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보랏빛 양파가 더 강한 소염 역할을 해서 피를 맑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올리브 기름을 살짝 데워서 타지 않을 정도로 데쳐서 살짝 익히셔요. 그래서 그 익힌 것을 마지막으로 그 샐러드에 하셔서 드시면 굉장히 맛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식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종류의 그 음식을 소개를 하지만 뉴스타트의 원칙과 그 다음에 그 웰빙의 원칙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제가 강의 드리는 건강 원칙, 그 뉴스타트의 원칙은 전체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양파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무지갯빛과 함께 하는 양파가 됩니다. 그래서 빨주, 그 다음에 노, 초는 제가 초록색은 이제 샐러드였고,
하남보가 함께 들어있는 전체적인 온전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홀리스틱하다고 표현을 하죠.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음식을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파와 고혈압을 통해서 단아함, 단순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사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쉼터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3월 10일, 17일, 24일, 31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내용은 건강 강의, 간단한 건강 검진, 그리고 상담이 있겠습니다. 또한 무지갯빛 건강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식사에 관련된 자세한 건강 요리 강습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 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 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